세로가 받을장이고 가로가 덮일장이라서 얘는 이제 뒤쪽에 굉장히 중요해요. 선을 돌릴 때 손에는 요 가운데 잡이로. 거라만 네 다지 요 가운데 거 선에 정확히 해서 그려주고 네. 이렇게 가운데 장복을 하기 때문에 앞뒤가 톱질이 돼야 되기 때문에 뒤를 넘겨주는 거예요. 항상 정확히 볼줄 알아야 돼. 직각과의 싸움이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살때 끝나면은 이제 살 작업을 해야 되는데, 먼저번에 대표를 해서 우리가 살 눈살을 여기 다 깎아놨어요, 우리가. 눈살을 다 깎아놨기 때문에 요거를 삼각질을 해서 살부터 해야 되는데, 마름지를 때 이제 울거미 마름지르고 살때 마름지려서 살부터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그래야 만약에 살에서 약간의 오류가 발생했다기도 이큰 나무의 울거미까지 망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 울거미를 산을 그은 다음에 살부터 작업해서 이게 완성이 됐을 때 예를 해야지. 반대로 하게 되면은 얘를 울거미를 망칠 수가 있으니까 그 망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삼각기가 끝나면은 살 때부터 하고 울거미부터 해서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먼저번에 이제 울거미를 저희가 이제 마름질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대로 복사만 해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상태에서 가로대는 가로대대로 그냥 이 선, 이 금에서 그냥 복사해 오면 되는 거라고요. 얘를 복사해 오기 전에 우리 한옥에서 창에서는 받을장, 덮일장이라는 원리가 있는데 이 세로가 받을장이고 가로가 덮일장이라서 세로는 앞면에가 따지고 가로는 이제 뒷면에가 따지는 그 원리가 있잖아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아 그러면 하나를 요 가로살 하나에다가 먼저 복사를 할 거예요. 복사할 때 제일 먼저 마름질 할때선그 어떤 요 가로대 거를 복사해야 좋아요. 왜냐면 두 번째 한 거는 약간의 다시 그 옮길 때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제일 먼저 선 그은 거에서 우리가 복사해 오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 그래서 여기서 얘는 이 뒤쪽에 이쪽이 앞쪽이 아니라 덮일장이기 때문에 요 뒤쪽에다 복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 현재 얘는 가운데 우리가 장살이라 해서 가운데 살은 네 다지 장부가 있기 때문에 이 위막이 아랫막이 길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똑같이 하고 요 남는 부분을 잘라낼 거예요. 이렇게 딱 하고 이제 우리가 조임새가 있는데 조임새로 꼭 조임새도 항상 두 개를 활용해야 돼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두 개를 활용해야 되냐면은 두 개를 활용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를 이 선인을 그리기 위해서 얘를 끌렀을 때 얘가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꼭얘 잠갔다가 이쪽 선 향할 때는 얘를 움직이고 해서 꼭두 개를 잠가야 돼요, 이렇게. 두 개를 꼭 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 움직여가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제 선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선을 이쪽으로 그대로 복사만 해오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할 때는 얘 잡는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잡는 방법이 여기와 나무와 여기가 있으니까 요거 잡고 요 금에다 넣고 여기다 넣고 지금 요 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번에는 이제 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대고 요 선에다 대고 살포시 밀고 딱 이렇게. 요 칼을 지나치게 머리 잡으면 오차 생기고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해줘도 안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연필 쓰는 각 정도의 거리로 하는 겁니다. 이제 요 선이 얘가 각도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때 얘가 잡고 있으니까 얘를 조금 이제 앞으로 가주는 거 이렇게. 이쪽에는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뒤가 비어서 얘 각도가 지장이 있으니까 이런 때는 항상 돌려줘야 되죠. 이렇게 이쪽으로 돌려서 이면이 다 닿아줘야 돼. 이면이. 우리가 도면 그릴 때요 끝에서 요 나가는 게 6mm만 했기 때문에 얘는 지금 6mm가 넘기 때문에 요 6mm 넘는 거는 그려서 아 요거 자를 선이구나 하고 이렇게 십자를 펼쳐주는 거예요. 이번엔 톱을 자를 거 뿐이에요. 잘했어요.
요 바깥에 예보들 긴 거는 자외선이라도 켜고 십자를 조그맣게 해놓는 거예요. 됐죠? 그다음에는 이제 얘를 이제 끌러가지고 다른 선은 그냥 톱을 썰으면 되는데 요 가에서는 이 장부가 가운데서 나기 때문에 요 가에 가운데서 나기 때문에 얘를 뒤로 돌려줘야 되는데 요 뒤로 한 바퀴 돌려주는 거예요. 선을 뒤로 이 선을 굉장히 중요해요. 선을 돌릴 때 정확히 돌려줘야 돼. 이 선이 정확히 안 돌려주게 되면은 앞면 맞고 뒷면 틀리고 뒷면 맞고 앞에 틀릴 수가 있으니까 이걸 정확히 돌려주는 걸 연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선을 네번 정도 분할해서 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선 하나가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가면은 많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선을 네번 정도 나눠서 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됐죠? 아, 그럼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얘를 지금 우리가 세살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먼저번에 이제 도면을 그릴 때 가로수가 7개 이제 들어가게 해놨어요.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됐는데 얘가 지금 헌에는 요 가운데 거라만 지금 네다지 요 가운데 거 가운데 거 해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동시에 붙여서 이제 할 거예요. 이렇게 칠 때도 할 때도 얘도 이제 한쪽 면을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한쪽 면을 이렇게 한쪽 면은 잘 맞춰주고 얘는 네다리 장부기 때문에 얘는 한쪽으로 이렇게 맞추고요. 요 촉은 우리가 항상 7.5 여기서 요 촉이 짧은 촉은 7.5이기 때문에 아 눈으로 7.5를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장부는 7.5mm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7.5를 눈으로 자로 잴건 없습니다. 약 7.5니까 7.5만 하고 눈으로 해서 여기도 이번에도 하나가 뒤집어졌네요. 얘네 선 그릴 때도 하나는 위쪽이다. 잘못하면 흩어질 염려가 있으니까 여기다 댈 때는 설 때는 이렇게 대고 얘를 앞에 걸 당겨서 조임새를 요걸 꼭 잠그고 뒤에 손잡이만 움직이는데 항상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 돼. 항상 이게 손잡이라 생각해서 이게 내몸 쪽으로 오게. 그래서 하나는 위쪽으로, 하나는 밑으로. 항상 하나는 밑으로 이렇게 반대로. 얘를 할 때는 꼭 가운데 닿지 말고 이렇게 해서. 선은 이제 정확히 그려주면 되고 한 번씩만 이제 이 칼금은 여러 번 저기 그리는 게 아니고 한 번만 딱딱 이렇게 하지 한번 그리고 두번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딱 그리는 거예요. 또 칼금은 명확히 그려줘야만이 본인이 톱질할 때 이게 할 수가 있지 이게 선이 흐리면은 본인이 톱질을 정확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선은 명확히 그려줘야 되고 간결하게 그려줘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 선은 이제 다 그렸고 항상 묵사할 땐 뒤도 잘 봐야 돼. 아, 뒤가
얘가 돼 있고 이쪽 선이 있네요. 이렇게 선이 우리가 복사한다 그러는데 항상 선이 빠졌나 안 빠졌나를 확인을 꼭 해줘야 돼.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약간의 얘를 살을 만들 때 여유있게 만드니까 아, 눈으로 차로 제일 끈 없습니다. 7.5 정도에서 얘를 아 얘도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장부 7.5, 7.5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요 가로대는 이제 이렇게 지금 마름질이 됐고요. 이렇게 이제 세로. 세로는 우리가 지금 다섯 개가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에 다섯 개가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들어갔단 말이죠. 다섯 개가. 그러니까 다섯 개를 또 얘를 이제 세로대로 바꿀 거예요. 세로. 세로도 제일 먼저 헌애를 가지고 복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헌애 하지 말고 제일 먼저 헌애 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오리지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는 대필장이고 얘는 받을장이니까 이 얼굴 쪽에다 해야 돼. 얼굴 쪽에다가 예. 얼굴 쪽에가 약간 이렇게 도둑졌잖아요. 골밀이가 쳐졌잖아요. 그래서 이 얼굴 쪽에다가 여기도 요 선에서 미리 7.5mm 초기니까 들어갈 걸 예산해서 요 금에서 7.5mm를 잴 것 없이 눈으로 확인해서 이렇게 조인 다음에 다시 선에 정확히 해서 그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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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의 영향을 받으니까 얘는 조금 움직여서 이렇게. 얘가 있으니까 얘 움직여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뒤로 왔을 때 이제 얘는 돌려서 이제 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얘는 움직여 줘야 돼. 이거를 연필금으로 하게 되면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칼금으로 하는 거예요. 네, 칼금으로 하는데 칼금이 아, 여기도 좀 여유있게 살을 만들기 때문에 아, 7.5를 눈으로 확인해서 잘 잴 건 없습니다. 여기도 아, 여기 이만큼은 좀 잘라줄 거예요. 잘라줄 거는 꼭 이렇게 십자로 해주는 이렇게 조그맣게. 자, 그럼 이제 어디 빠진 데 있나 보는 거야. 아, 여기 두 개 됐고, 여기 세 개 됐고, 두 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끓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는 얘도 이제 살 장부 있는 데는 뒤로 돌려줘야 돼. 가운데에 왜 그러냐면 여기다 장부로라는 게 요 가운데에다 장부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 장부가 나기 때문에 요 앞뒤가 톱질이 돼야 되기 때문에 뒤로 넘겨주는 거예요. 네, 요 선을 항상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돼. 이 선을 이렇게 넘어갈 때 선이 틀려지면 직각면이 틀려지는 거니까 이거 정확히 쓰면은 아 요거를 이제 다시 여기다 이제 복사할 거예요. 우리가 아 복사할 때는 미리 한쪽 면에 직각을 맞춰야 돼. 길이야 창과 똑같으시니까 이렇게 딱 하고 네, 이렇게 이게 들쑥날쑥하게 되면은 이 장부가
이게 지금 짧았다 길었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한쪽에는 이렇게 길을 딱 이렇게 맞춰줘요. 이렇게. 항상. 네. 네. 한쪽만 맞추면 됩니다. 한쪽에는 이제 잘라버릴 거니까 상관없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얘네들 조일 때도 이렇게 대고 얘를 먼저 이렇게 하고 앞에 걸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앞에 조이고 네. 얘도 선의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옆에다 네. 여기다 하게 되면은 나무가 이렇게 이렇게 휘어서 이 직각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향을 좀 줄이기 위해서 있습니다. 또 손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 요 7.5mm 선이었던 거는 자르선 똑같이 잘라버려야 되니까 요것도 이렇게 그려주고. 선을 정확히 그려줘야만이 되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항상 침착하게 선을 그려줘야 돼. 선이 서두르게 되면 선이 비뚤어질 염려가 있으니까. 여기도 칼을 대가 얘를 살포시 대 얘를 갖다 신건 밀어버리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살짝 밀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짝 와서 싹 따면은. 각의 직각과의 싸움이니까 아 그러면 여기 편이 빠졌나 안 빠졌나 한번 보는 거예요. 아 됐고 아 뒷면에도 꼭 보는 거예요. 아 뒷면에 여기 선이 있잖아요. 여기 선이 있으니까 얘도 아 이쪽에도 선이 있으니까 그러면 얘도 얘에서 이제 복사가 지금 다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 복사되기 때문에 이제 살만 썰어주면 되는데